네, 오늘 대담한 K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금난세 뮤직센터 GMC에 나와 있습니다. 올여름 부산에는 수많은 축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클래식과 또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축제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 축제를 총 진두지휘하고 계신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 예술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센터를 둘러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선생님은 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멋지시네요. 예, 이곳에 GMC의 이름을, 선생님 이름을 따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떤 이유에서, 예. 원래 공장 지역이었죠. 예. 그래서 1963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F1963 팩토리 예. 이런 이름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면서 여기에 고향인 부산인 저에게 저의 이름을 걸고 예. 금나세 뮤직센터 GMC를 선물했다고 할까요? 네. 저는 사실 기쁘죠. 그러나 이 공간이 저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네.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젊은 음악가들, 특히 또 부산 지역의 유명한 음악가들, 이런 음악가들의 둥지가 되어야 되겠다. 네.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장소가 공연장이면서 또 연습도 여기서 하시죠. 근데 그렇죠. 객석이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사방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징이 있다면, 지하 1층이지만 1층과 같이 넓게 지금 펼쳐 이게 예, 있고, 보니까 통유리가 같이 통유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고, 있어요. 360도 유리로 된 홀은 공간은 없다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알겠습니다. 예. 특징이고, 의외로 그게 걱정스러웠는데 음향이 아주 좋다. 사실은 부산이 클래식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 본다면 여전히 음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음악가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직접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느끼셨나요? 아쉬운 부분도 어느 도시나 있겠죠.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부산처럼 이렇게 시원한 도시, 트여진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뭐랄까요, 약간 사람으로 말하면 이탈리안 사람처럼 아, 그래요? 밝고 어둡지 않은 예.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음악이 조금 더 우리 부산 사람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예,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를 통해서 이제 더 음악이 더 넘쳐 흐르게 예. 그러면 어떨까? 음악을 심포니라든지 큰 홀, 천석, 1500석 이런 데서 듣는 게 음악회다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런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클래식 음악이든지 음악이 발전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실내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지 않지만 귀여운 적절한 실내악에 적당한 이 홀이 실내악의 메카로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지금 착각이 아니고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느낌. 실제로 이번 서머 페스티벌 보면요, 청년이라든지 또 이제 말씀하신 챔버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소규모 악단들이 공연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눈여겨볼 연주자들도 있겠고, 또 그렇지는 않았죠. 한 번도 연주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때 요새는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연주자를 그렇죠. 찾는 로사 김인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제가 유튜브 보고 이 연주자를 택했어요. 그렇게 발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캐리어가 어떻다, 어디를 나오고 줄리아드를 나오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중요하다죠. 예.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 센터에 어떤 소속된
그 음악인들이라고 할까요? 아까 청년들이라든지 잘하는 학생들, 선생님한테 직접 트레이닝을 받거나 배우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한번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올린 클래스라고요. 바이올린들만 10명 정도 예. 똑같이 오. 그룹으로 가리킵니다. 네. 이미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한 15명에서 16명 정도의 챔버 오케스트라를 한번 여기서도 해봤어요. 예. 네, 했더니 지금 반응이 의외로 좋고 이번 페스티벌 기간 중에 하루 그들이 연주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대한 연주자도 잘하는 연주자도 필요하지만 예. 그런 꿈나무도 아 나도 여기서 연주했다라는 예. 그런 의미고요. 그게 앞으로 그 친구들한테는 살면서 엄청난 기폭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만일 연주라든지 연주장에서 청중들이 반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이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닌가 네. 또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페스티벌이 특별한 음악가들을 위한 것보다는 조금 욕심을 내서 다양한 그러네요. 이런 예. 새로운 형태의 예. 페스티벌. 그래서 앞으로의 그 선생님의 꿈이라고 할까요? 예. 이곳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다른 쪽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 앞으로 어떤 비전을 좀 품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런 작은 의미 있는 공간이 저에게 왔고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이 우리 부산음악계, 우리나라의 크게 보면 음악계에 하나의 좋은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예. 건데 이제 그건 연주고 또 작은 그 희망이 있다면 네네. 이 공간이 연주하기가 좋으니까 특별한 콩쿠르를 한번 하고 싶다는 콩쿠르요? 네. 그러니까 대회를 열어서? 대회를 열어서 예. 좋은 장소에서 연주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고 네. 콩쿠르를 한다는 거죠. 세계에서 네. 젊은이들이 참석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부산이 합니다. 영화의 도시라고 늘 많이 얘기하고 또 바다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클래식의 새로운 메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 출발지가 이곳이 그러고 싶네요. 네. 예,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수많은 공연들을 기대해 보겠고요. 네.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의 꿈을 이루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연주해서 네. 또 제2, 제3의 금남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금난세 지휘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